안녕하세요. 유아교육과 졸업생 이시훈입니다. 저는 처음부터 유치원 선생님이 하고 싶어서 유아교육과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. 유아교육과에 들어와서 아동권리와복지, 유아교육론과 같은 이론을 배우면서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꼭 지켜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권리와 복지에 대한 개념도 함께 알게 되었습니다. 또한 여러 학자들의 이론을 통해 제 전문성을 형성해 나아가는 시간도 되었어요. 유아교육과에서는 학생들에게 넓은 의미에서 유아교육 및 보육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과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백성문화대학교 유아교육과라는 목적지는 또 다른 목적지로 나아가는 데 더 큰 디딤돌이 되었습니다.